언리얼 방관득입니다. 오늘은 메타휴먼의 애니메이션에 넣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메타휴먼을 준비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검은색으로 표현되던 오류는 언어를 영어로만 설정하면 해결되니 지난 시간의 영상을 보고 취향에 따라 메타휴먼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믹스암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메타휴먼에 적용할 겁니다. 이 작업을 리타겟이라고 하는데 쉽게 애니메이션을 다른 캐릭터에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캐릭터와 걷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선택하고 다운받겠습니다. 메타휴먼을 만든 프로젝트에 폴더를 만들고 다운받은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메테리얼과 텍스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임포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열면 걷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우클릭에서 애니메이션 리타겟을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스켈레탈 메시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잠시 꺼두고 메타휴먼 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뷰포트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바디를 누르면 손과 발이 선택됩니다. 디테일 탭에 스켈레탈 메시를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썸네일과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닫고 애니메이션 리타겟으로 들어가서 스켈레탈 메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선택 후 더블클릭, 폴더나 접두사를 설정 후 익스포트 해줍니다. 애님 시퀀스는 보통 AS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메타휴먼을 씬에 추가합니다. 시퀀스를 추가하고 메타휴먼을 넣어주세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주면 변화가 없는데 컨트롤 릭을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이 연결이 되지 않아 걷는 모션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우클릭 후 XY 트랜슬레이션 체크를 풀고 재생하면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여기서 걷는 모션에 맞춰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메타휴먼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릭을 통해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디테일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타휴먼 마지막 파트로 페이셜 없이 음성을 인식해서 립싱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